사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가세요? 그냥 어머니 불편해하실 거야. 그냥 편히 쉬게 해드려야지. 좀 앉을까? 어머님은 좀 어떠신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나마 큰 부상이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야. 실은 내가 어영사에게 부탁이 있어 왔어. 저한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가장 어려운 부탁을 할 거야. 어영사, 어머님 사건 그냥 덮어두면 안 될까? 유문배 의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 예. 전 경찰청장님이셨고 지금은 국회의원이신. 실은 어영사 어머님을 폭행한 유혜연 씨가 유문배 의원의 따님이야.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 의원의 정치적 입지도 크게 타격을 입을 테고 우리 경찰 조직에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유를 밝히긴 힘들지만 그로 인해 다치는 사람들, 특히 어영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요? 왜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했잖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고. 이 일을 덮어줘, 어영사.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내 말을 믿고 모두를 위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엄마가 정말 참혹하게 폭행을 당하셨거든요.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냥 이 일을 덮으라고요? 아무리 유문배 의원님 따님이시라고 해도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폭행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야. 천인공로할 일을 저질렀지. 하지만 그 여자를 위해서 덮어달라는 게 아니잖아. 우리 경찰의 미래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아이고! 아, 그게 그리 어려운 건가 보지? 잠시만요. 할 수 있겠나? 네. 어머니께서 한 번만 불어주세요. 돼야 될 텐데. 제가 예쁜 목걸이 만들어 드릴게요. 자. 어머나! 됐다! 아이고, 신기하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됐노? 이거, 어머니 가지세요.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아들, 이런 건 어디서 배웠어? 책에서 배웠습니다. 책에서.
세계에서 배운 두 번째 마술인데요. 또 있나? 네, 동전. 이 시각에 웬일이야? 한참 수사 중일 줄 알았더니.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망쳤어. 동영상 유포자를 찾았는데 설득하다가 화를 내버렸거든. 마음만 앞서고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미안해. 미안하긴. 그만큼 간절했던 거잖아. 오히려 내가 고맙지. 아, 그래도 바깥 공기 쐬니까 좋다. 비 오려나? 흙 냄새 나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워낙 개코야. 은영산 어떻게 견뎠어? 난 고작 이틀도 이렇게 힘든데. 퉁퉁 부은 엄마 얼굴 볼 때마다 여기가 너무 뜨거워져서 참 힘들더라. 그럴 때마다 생각났거든. 은영산 어땠을까? 지용이는 어떻게 견뎠을까? 이 힘든 걸. 견딘 적 없어. 그냥 겪은 거지. 겪어야 되는 일은 언젠가 겪어야 되니까 엄살 부리지 말고 겪는 거지 뭐. 이럴 땐 오빠 같단 말이야. 이거 들어봐. 도움이 좀 될 거야. 난 그랬어. 고마워. 잘 들을게. 들어봐. 꼭. 그만 가. 들어가.
당신 내 맘만 알아주기만 하면 다 된 것 같아. 너만이 내 전부라고 어떻게도 알 수 없었던 사랑. 지나간 기억에 나의 슬픈 야, 기사가 이렇게 많은데 유문배 의원 이름은 한 자도 없네. 야, 얼마나 철저하게 막고 있으면 이게 가능하냐 이게? 엠바고 걸렸나 봐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어 형사 옆에서 위로를 해줘야 될 건데 지금. 아, 어 형사 밥 먹었나? 좀 너무 과한가? 과해. 시크하게 요거 뒷모습. 요거 요거. 요거? 응. 오케이 알았어. 그럼 쿨레쩔게 이걸로. 어? 어이 큰일 났다.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해. 어 왜 이게 올라가지? 어? 이거 어떻게 수습해 이거를. 가만 있어.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망했다 이거. 야 너 표정 똑같아. 아 조용히 해. 아니요. 오. 네. 나보고 쓰레기래요. 누가? 아버지가요. 내가 형 얘기를 했던 유일한 사람이라 팀장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다신 볼 일 없을 줄 알고 꺼낸 얘기 아니야? 그건 그래요.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여행자니까. 그래도 얘기하는 동안 저는 치유받았어요. 그랬다면 나도 좋은 일이고. 괜찮네? 아니요. 안 괜찮아요. 휴머니즘으로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요? 가분다. 그래, 휴머니즘으로.
현석 씨. 현석 씨. 아, 잠깐만. 현석 씨. 나중에 얘기하자. 응? 나중에. 나중에 언제? 얘기해 지금. 나중에 얘기하자니까. 씨. 자기 나중에 하자는 말은 결국 말 안 하겠다는 거잖아. 나는 아직도 당신이 왜 이혼 소리에 도장 찍었는지 그 말도 못 들었거든. 유현 씨, 강남서 은대구용사라고 합니다. 백여사 폭행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협조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출석할 시간이 안 되시면 이곳에서 조사 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기다려드릴까요? 매니저! 오셨습니까, 사모님? 여기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누구십니까?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거 뭐야, 저거? 어, 나야. 내가 조사해보라는 거 어떻게 됐어? 당장 갖고 와. 볼수록 나치고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아빠도 이제 늙나 보다. 그 물건 제발 내 눈앞에서 빨리 좀 치워줘요. 생각은 좀 해봤어?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아, 조폭들이 밥을 버리는 커피숍에 잠입하기 위해선 위장이 필요하다. 야, 근데 워스, 둘은 연인 컨셉. 어, 키스 한번 하지. 다 같이 키스 해! 더 크게! 키스 해!